안녕하세요. 호텔의 박기동입니다. 네, 완전한 가을이죠. 사실 겨울로 갔다가 다시 가을로 돌아왔습니다. 펠리시아도 이제 막 단풍이 예쁘게 들고 있습니다. 펠리시아에 놀러 많이 오십시오. 이 멘트 되게 오랜만에 한다. 자,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메르세데스 AMG GLB 35 포메틱입니다. 자, 저희가 GLB는 소개가 처음인데요. 근데 오늘은 그냥 일반 GLB도 아니고 AMG GLB 35 포메틱입니다. 자, 우선 GLB에 대해서 또 AMG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GLA, GLB, GLC, GLE 이렇게 가니까 어디에 들어가는지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GLA하고 GLC 사이에 들어가는데요. 그 전통적으로 벤츠는 후륜구동 기반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전륜구동 기반의 모델이 이제 A클래스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C클래스 이상은 다 후륜구동인데 A클래스는 앞바퀴 굴림이거든요. 요 GLB는 A클래스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앞바퀴 굴림을 기본으로 해서 GLB니까 GLA의 휠베이스를 늘리고 또 차체 길이도 늘려서 실내 공간을 좀 더 극대화한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GLA랑 굉장히 유사하지만 실내 공간을 굉장히 많이 넓혀놓은 길이를 휠베이스를 이렇게 늘려가지고 실내 공간을 많이 확보한 모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AMG GLB 35죠. 그래서 일단 정식 AMG 패밀리입니다. AMG 퍼포먼스, AMG 룩 이런 거 아니고 정식 AMG 패밀리인데 근데 숫자가 35예요. 자, AMG의 정상에는 뭐 63이 있고요. 그리고 50대가 있고 40대가 있고 30대가 있는데 45부터가 4기통입니다. 그러니까 AMG 45는 4기통 2.0에 한 380마력 정도를 발휘를 하죠. 근데 요 차는 같은 4기통 2.0인데 요게 306마력. 그러니까 같은 4기통 2.0이긴 하지만 출력을 좀 많이 낮춰서 306마력. 그렇게 해가지고 타이틀을 35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사륜구동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체 사이즈에서 조금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 얘가 길이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만큼 폭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를 갖고 있는 다른 브랜드의 SUV에 비해서 폭은 상대적으로 조금 좁은 편이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나라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이게 길이는 투싼보다 조금 더 길어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투싼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휠베이스는 이게 산타페보다도 또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길이 대비 휠베이스는 굉장히 길게 확보가 되어 있어서 2열 공간이 굉장히 여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기본 GLB는 5인승도 있고 7인승도 있습니다. 근데 AMG 모델은 5인승만 나왔더라. 그리고 물론 이제 디자인적으로 AMG니까 여러 가지 차별점들이 있겠지만 사이즈에서도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얘는 AMG인 만큼 달리기를 아무래도 신경을 엄청 많이 썼겠죠. 그래서 전고가 일반 GLB 모델 대비 30mm가 낮아요. 자, 그 얘기는 이 차체 높이를 어떻게 이렇게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 만큼 최저 지상고가 30mm 더 낮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달리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안정적으로 고성능을 뽑아내야 되니까 최저 지상고를 SUV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낮춰서 30mm를 더 낮췄더라. 근데 요거는 GLA도 마찬가지예요. GLA도 AMG 모델이 되면 차체 최저 지상고가 30mm가 더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GLA랑 GLB랑 비슷한 그런 그 포맷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 최저 지상고가 조금 낮아지다 보니까 이게 타고 내리기는 편하긴 한데 차가 이거 굉장히 키가 나름 꽤 큰 SUV잖아요. 근데 시트에 이렇게 앉을 때 보면 갑자기 푹 내려앉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나름 재밌더라고요. 자, 디자인적으로도 보시면 이제 AMG 모델인 만큼 AMG의 특징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파나메리카 그릴이 와 엄청 크게 큼지막하게 지금 적용이 되어 있죠. 이게 파나메리카 그릴은 예전에 그 AMG 레이스카에 적용됐던 그 그릴을 지금 옮겨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형상 자체가 바깥으로 이렇게 약간 볼록하게 나가는 형상이랑 이 세로 핀 이런 것들이 이제 파나메라 그릴의 특징인데
요 그릴만 딱 적용이 되더라도 일반 GLB랑은 다르게 굉장히 좀 뭔가 고급스럽고 공격적인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범퍼 아래쪽에 이렇게 A 아치가 A자 형태의 아치가 적용되어 있는 것도 AMG의 특징이고, 특히나 이자는 앞쪽에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장식을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이거 굉장히 공격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 디자인 진짜 멋집니다. 이쪽에도 큼지막하게 뚫어놨는데 요거는 이제 공기를 안쪽으로 공급하진 않고요, 이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브레이크 냉각과 공기의 흐름을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옆쪽으로 오시면 휠이 제일 눈에 많이 띕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AMG인 만큼 좀 더 공격적인 자세를 갖추고 있는데, 근데 요게 사이즈가 다르진 않아요. GLB 250이랑 타이어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235/50ZR19. 근데 이제 타이어가 여기는 지금 피렐리 P0가 적용됐고요. 이 휠은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인데 지금 보시면 가운데 안쪽으로 림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요게 이제 바깥 림인데 안쪽에 좀 다크한 컬러로 림이 하나가 더 있는데 나름 디자인을 신경 쓰긴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 림 없는 게 더 예쁜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스포크는 엄청 예쁘잖아요. 그래서 안쪽 림은 없었으면 더 예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캘리퍼에도 AMG라고 큼지막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브레이크에도 보시면 이게 타공 디스크가 적용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고성능인 부분을 잘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옆모습에서는 GLB 같은 경우에 라인이 이렇게 오다가 위쪽으로 살짝 올라오는 옆모습에서 좀 독특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옆모습에서 보면 차가 좀 늘씬한 느낌이 들죠. 특히나 이 휠 베이스가 워낙 길어 가지고 그래서 더 늘씬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만큼 뭐 공간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겠죠. 자, 뒷모습도 기본 GLB랑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범퍼 하단에 보면 역시나 여기도 AMG답게 장식을 화려하게 크롬 장식도 돼 있고 머플러도 뭐 동그랗게 시원하게 펑펑 뚫어놨죠. 그리고 디퓨저도 상당히 과격하게 적용을 해놨습니다. 이 차가 뭐 이 정도의 디퓨저까지가 과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MG 모델인 만큼 루프 끝부분에 스포일러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게 GLB인 만큼 GLA보다 길이가 한 20cm, 휠 베이스는 10cm 정도 늘어났는데 길이는 20cm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트렁크 공간이 이 정도면 굉장히 여유가 있죠. 이래서 사실 요즘 GLB가 인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차체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공간이 굉장히 잘 나온 편이어가지고 국내의 투싼 정도 사이즈인데 공간은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죠. 반듯하기도 하고. 근데 폭이 확실히 좀 좁은 느낌이 들긴 하죠. 아무래도. 자, 그러면 여기서는 2열 시트를 눕힐 방법이 없고 앞으로 가서 스트랩을 세 개를 다 당겨야 되는구나. 짠, 와. 자, 이렇게 눕히면 역시나 벤츠답게 이 뒤에 백 판도 굉장히 깔끔하게 단단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완전 평평하잖아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은 이렇게 시트를 접으면 트렁크 바닥이 좀 낮고 이 시트 쪽이 좀 높은 경우들이 더 많죠. 그냥 둘이가 굉장히 평평하면 제일 좋은데 높이 차이가 나는 경우 이쪽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반대로 이쪽이 좀 더 높습니다. 좀 특이하긴 하죠. 여기를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높일 이유가 있었을까? 지금 안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맞출지 왜 이렇게 했지? 그 안에 이렇게 공간이 여유가 있잖아요. 저거 한 3cm만 낮췄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안 낮춘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와, 밑에다가 많은 것들이 들어있네. 우퍼도 들어있고. 자, 그래도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서 누워보겠습니다. 누워보니까 머리가 시트에 딱 닿을 것 같거든요. 얘는 좀 많이 누웠고. 예, 이 정도면 딱 투싼만 하죠. 예. 투싼에 제가 누우면 딱 맞았거든요. 발끝이랑 시트랑 뭐 위치가 투싼에 딱 맞았는데 지금 여기도 누워보니까 딱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높이는 이 정도. 생각보다 여기 머리 위 공간도 이 정도면 꽤 여유가 있네요. 근데 확실히 요게 높은 게 요게 좀
에러네. 요거 3cm만 요쪽 말고 이쪽을 한 3cm만 낮췄어도 딱 좋았을 텐데. 자, 그럼 2열 공간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오. 야, 확실히 여유가 있구나. 지금 여기 이게 지금 제가 앉아서 운전해 온 자세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앉았을 때 이 정도 공간이 있으니까 2열 공간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 편이죠. 와, 차가 크구나 이거. 그리고 시트백을 이렇게 푹 파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쪽에 무릎 공간이 여유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발밑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와, 발밑 공간 이 정도 여유 있는 차는 진짜 드물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2열에는 송풍구가 없어요. 요거 초기에 나온 모델에서 송풍구가 없고 2022년형에는 송풍구가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 등받이 각도를 조절을 해보면, 아이고, 이게 요게 다네. 아, 등받이 각도가 많이 안 누워지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요게 다라고. 그렇죠. 투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누워져 가지고 훨씬 편한 자세를 만들 수 있는데, 확실히 그런 점에서는 국산차들이 잘 하는 거죠. 등받이 각도가 많이 안 눕는 점 조금 아쉽네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는 AMG인데도 4기통 2.0입니다. 그리고 최고 출력이 306마력에 최대 토크가 40.8kgm인데요. 이게 DCT 8단이랑 연결이 돼서 0-100이 5.2초. 네. 자,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AMG라고 이야기했을 때 AMG를 아시는 분들은 다들 기대하시는 게 요 엔진 룸에 엔진 커버 위에 그 엔지니어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명판, 그거를 기대를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AMG의 전통이었죠. 원맨 원 엔진이라고 그래서 한 엔지니어가 이 엔진 한 개를 처음부터까지 조립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걸고 엔진을 제작하는 게 전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AMG가 인기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AMG라고 이름 붙었다고 해서 전부 원맨 원엔진으로 만들기에는 이게 수요를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원맨 원엔진이 아닌 AMG 엔진도 장착이 되고 있는데, 4기통은 아니다 이거 아니고요. 4기통도 AMG 45, 그 387마력짜리 45 엔진은 원맨 원엔진으로 조립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원맨 원엔진이 아니죠. 그리고 43도 원맨 원엔진이 아니에요. 그건 6기통인데도 원맨 원엔진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차에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엔트리급이다 보니까 원맨 원엔진이 아닌 4기통 2.0에 306마력짜리. 야, AMG인데 요즘 306마력이 워낙 흔하다 보니까 AMG라는 이름을 붙이고 306마력 조금 아쉽긴 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AMG인데. 네, AMG 355는 저는 사실 처음입니다. 아직 A355를 못 타봐가지고요. 그래서 355도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 GLB가 공간 활용성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나름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 GLB를 AMG로 만들어 놓은 만큼 과연 퍼포먼스는 어떨지 또 실용성은 어떨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처음 출발할 때 느껴지는 부분이 지금 DCT 8단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는데, 요게 일단 노멀 모드에서는 처음 출발할 때 조금 기다리시듯이 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딱 기어가 물려 들어갈 때까지 약간의 그 굼뜨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급하게 출발하려고 하면 오히려 좀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부드럽게 출발하면 그나마 좀 괜찮고요. 자, 승차감은 일단 상당히 단단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AMG이기도 하고 말씀드렸듯이 그 최저 지상고를 3cm나 더 낮추면서 안정감을 많이 극대화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GLB의 뭐 AMG 65도 아니고 AMG 35인데 승차감은 생각보다 단단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세팅은 단단하지만 요철이 뾰족하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요철은 비교적 뭉툭하게 들어오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노면 정보가 꽤 많이 들어오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야, 이 정도면 좀 상당히 단단한데, 지금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 지상고를 조절하는 서스펜션은 아니긴 하지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있어서 서스펜션도 3단계로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드를 바꾸면 더 단단해지는 상황이어서 야, 이거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승차감은 상당히 단단한 편입니다. 그만큼 노면을 움켜쥐고 또 노면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션들도 꽤 많이 있는 편이고요. 자, 힘은 지금 노멀 모드인데 이게 지금 306마력에 0-100이 5.2초거든요. 힘은
괜찮죠. 5.2초면 뭐 AMG 치고는 이제 아주 귀여운 수준이죠. 그래서 이 정도면 힘은 좋긴 한데 소리도 괜찮고 응답성도 괜찮고, 근데 사실 방금처럼 그 정도 가속해 봤을 때 느껴지는 부분이 힘보다는 차체의 안정감이네요. 이게 키가 큰 GLB SUV인데도 불구하고 느낌이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이 드네요. 지금 GLA 같은 경우에는 AMG 4호가 들어가거든요. 4호가 들어가면 걔는 387마력의 제로백이 4.4초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면 GLA 저 그 물론 차도 좀 더 작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해지는데, 지금 GLB 같은 경우에는 일단 AMG는 3호 한 가지밖에 아직 없습니다. 근데 느낌 자체가 어차피 GLB라는 차 자체가 GLA보다도 그 경쾌한 맛은 아무래도 좀 덜할 수밖에 없죠. 차체가 훨씬 큰 만큼.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GLB의 AMG는 평상시에 공간도 충분히 활용하면서 AMG의 그냥 느낌만 조금 즐길 수 있는 수준으로 세팅을 한 게 아닌가. 물론 이제 향후에 뭐 4호가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만. 자, 그러면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에다 두고요. 근데 스포츠 모드에다 두면 확실히 처음부터 그 DCT의 반응 자체도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저단을 적극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게 뭐야? 지금 이게 앞바퀴 굴림의 사륜 구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분명히 사륜 구동으로 전환이 되어 있을 텐데 앞바퀴에 힘이 좀 더 많이 걸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뒤가 그 앞뒤가 유기적으로 따라 돌아가는 느낌이 아니고 앞이 가니까 뒤가 좀 따라오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긴 하네요. 자, 그러면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다 두고, 확실히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되면서 사운드 자체가 훨씬 더 요란스러워지죠. 근데 아무래도 사기통이라 사운드의 느낌은 좀 특이하긴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롤링이 약간 있어요. 초기에 약간의 롤링을 갖고 있긴 합니다. 확 잠가버리네. 지금 약간씩 슬립을 이렇게 왔었는데 슬립이 반복이 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슬립이 나도 바로바로 이렇게 동력 전달이 들어갔었는데요, 방금은 한 세 번쯤 이렇게 밟을 때는 갑자기 동력을 확 잠궈버리네. 엑셀을 밟아도 전혀 아무 반응이 없게끔. 지금 AMG에 어쨌거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인데도 조금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동력을 확 잠궈버려 가지고 그 부분 조금, 결국은 이 차가 전체적으로 파워나 아니면 뭐 동력을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나 이게 세팅 자체가 결국 이제 3호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회전수 보정은 잘하죠. 일단 사운드가 좀 멋지긴 하네요. 이게 뭐 6기통 사운드는 아니긴 합니다만 나름 사운드가 좀 재밌어 가지고 그 약간 흥분시켜 주는 그런 기분은 있긴 합니다. 그리고 회전수 보정하는 실력도 상당히 괜찮고. 근데 지금 가속력 자체가 이게 뭐 아주 강한 수준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강합니다. 충분히 강하고 재밌는 건 맞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AMG인 걸 감안하면 또 잠기네. 좀 아쉽네. 결국은 이 차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특징적인 요소들이 그것들이 운동의 어떤 거동의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키가 큰 거, 그 다음에 차가 폭이 좁은 거, 그런 부분들이, 이게 차가 하체가 지금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굉장히 단단한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롤, 그 다음에 코너에서 이렇게 방향을 틀어가면서 한 번 더 감았을 때 그때 휘청 넘어가는 그 반응 자체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커요.
그래서 아 이게 한계가 있구나. 뭐 GLB라는 차 자체의 어떤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서스펜션을 기대했던 것보다 3.5라는 그 숫자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기본 승차감이 좀 많이 단단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키가 크고 폭이 좁은 그런 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극복하면서 운동 성능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단단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이 차가 3.5에서 그칠 가능성도 없진 않겠네. 그렇죠. 4.5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려면 너무 과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GLA가 아니고 GLB이기 때문에 어쩌면 3.5 정도가 그냥 적당한 마지노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GLA 같은 경우는 AMG 4.5가 있거든요. 그 차는 확실히 기본적으로 운동 성능 자체가 얘보다 경쾌해요. 그러다 보니까 4.5 정도를 세팅을 해서 좀 더 그 운동 성능을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허용을 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4.5로 가더라도 조금은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지금 스포츠 플러스 모드인데도요, 승차감으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이 댐핑의 스트로크는 짧아가지고 좀 단단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끝단에서 요철을 걸러주는 그 부분은 스포츠 플러스 모드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됐다고 해서 요철이 막 뾰족하게 들어오고 그러진 않거든요. 야, 근데 이거를 만약에 평상시에 탄다 그러면 조금 고민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두고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백 5.2초 하나 둘 셋. 오. 백. 확실히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멀 모드에서 초기에 이게 조금 급하게 출발하려고 할 때 울컥하는 느낌이 확실히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초반 가속이 아주 강하진 않은데 그래도 중속 이후에 꾸준하게 밀어주는 힘은 생각보다 꾸준하네요. 아, 2.0 터보 306마력 엔진 가지고도 밀어주는 힘이 이 정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힘은 뭐 그냥 GLB를 생각하면 힘은 아주 넉넉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AMG가 붙다 보니까 좀 기대치가 높은 거죠. 근데 이게 AMG 또 3.5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는 이게 절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퍼포먼스를 갖고 있네요. 자, 지금 노멀 모드에서 100km로 주행하다가 급가속을 해보면 약간 굼뜨는 느낌이 좀 있죠. 아무래도. 근데 조금 굼뜨는 것, 그 다음에 터보레그를 지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꽤 강하게 쭉 가속을 해줍니다. 지금 100km로 주행할 때 소음은 이 정도면 뭐 무난한 것 같아요. 풍절음도 그렇고 노면 소음도 그렇고 뭐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고 무난한 수준이긴 한데 이게 속도가 꽤 많이 올라가면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차에 좀 뭐 결함이 아닐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좀 꽤 높은 속도에 올라갔을 때 굉장히 이상한 아주 소리가 찡 하는 그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어딘가에 좀 바람이 세게 부딪히면서 그런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 이 차의 결함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런 경우는 사실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 차에는 좀 유독 좀 고속으로 올라갔을 때 아주 이상한 소리가 나는 그런 단점이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컴포트 모드에서는 아무래도 뭐 승차감 자체가 고속도로에서는 이 정도면 아주 편안해요. 그래서 뭐 장거리 주행을 하더라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상당히 편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터널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오 앰비언트 라이트가 장난이 아니죠. 지금 벤츠가 앰비언트 라이트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데 GLB도 진짜 엄청 화려해요. 와, 특히나 이 송풍구 주변에 여기 안쪽에 여기 지금 테두리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늬 자체가 전체가 지금 조명이 다 들어와 가지고 여기랑 지금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그래픽 색깔과 잘 어울리기도 하고 물론 이제 컬러는 다 바꿀 수 있는데 어쨌거나 밤에 보면 진짜 엄청 화려하거든요, 실내가. 근데 오를 낮에 주행하다가도 이게 터널 안에 들어오게 되면 앰비언트 라이트는 제대로 즐길 수가 있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가 스포츠 플러스가 되면 확실히 고속도로라고 하더라도 노면의 정보가 확실히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약간 노면의 아주 미세한 이런 요철들까지도 정보가 꽤 많이 전달이 되는 상황이어서 아 이게 하체 세팅은 상당히 단단하게 세팅을 해놨구나 이런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됩니다. 그런 만큼 중고속으로 올라갔을 때도 어떤 안정성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역시 벤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GLB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 안정감 자체는 진짜 좋더라고요. 뭐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되면 확실히 더 좋지만 노멀 모드에서도 안정감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뒤에 배기에서 요즘 현대 N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이게 회전수를 한 3000rpm 이상 올렸다가 XL에서 발만 떼도 뒤에서 바바바방 하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회전수를 올리더라도 이 상태에서 발을 떼면 바바바방 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가속을 해가지고 변속을 하면 기어가 시프트 될 때 그때 뒤에서 좀 바바방 이런 소리가 조금 나줍니다. 보시면 여기서 변속될 때 바바방 소리 좀 나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차가 AMG의 GLB 3.5 포매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차의 성격 자체가 AMG인 만큼 기본적으로 상당히 단단하게 세팅되어 있어서 사실 시내 주행이나 시골길 같은 데서는 좀 부담이 많이 되긴 했거든요. 그렇긴 한데 고속도로에서 만약 장거리 주행을 한다고 한다 그럴 때는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는 뭐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오히려 지상고가 조금 낮아진 만큼 안정성 자체는 확실히 좋겠죠. 그래서 고속도로를 많이 주행하실 경우에는 이게 AMG라고 하더라도 평상시에 크게 부담이 되진 않을 텐데 좀 시골길이나 또는 도심 주행에서 요철이 꽤 있는 그런 구간들을 다닐 때는 아무래도 AMG는 평상시에 타기에는 특히나 이 GLB는 더 조금 부담스러운 정도의 승차감 세팅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요즘 이제 AMG가 라인업이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AMG도 나름 이 변화의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예전 AMG는 힘은 엄청나게 강력하고 소리도 엄청나게 멋있는데 안정성은 조금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와인딩 또 서킷 이런 데서는 제대로 힘을 발휘 못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 시절을 겪어왔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AMG가 사실 좀 멋있고 좋거든요. AMG는 그래도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BMW M이랑 자꾸 비교를 당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이랑 어떤 감성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데 서킷에서 성능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계속 받고 그러다 보니까 한때 AMG가 막 작정하고 하체를 엄청 단단하게 세팅해 놨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야 이게 뭐야 AMG가 왜 이래 막 그래서 저는 그거 좀 되게 불편하게 느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그 밸런스를 좀 찾아가면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AMG들이 그 안정성도 굉장히 높이면서 승차감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는 밸런스를 나름 굉장히 잘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도 기본적으로는 조금 단단한 편이긴 하죠. 예전 AMG에 비하면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특히 GLB 같은 경우에는 3.5라는 이름을 생각했을 때 기대보다 좀 많이 단단하다. 그래서 느낌상으로는 어떤 그 승차감의 그 단단함을 만약에 수치로 표현한다고 하면 그 수치 정도면 세단이나 그런 AMG들의 거의 뭐 65랑 비교해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단단한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키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름 GLB만의 조금은 어떤 한계 또는 특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AMG GLB 3.5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테리어는 GLB랑 뭐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거의 다른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AMG 특유의 이제 포인트들이 좀 있죠. 요 빨간색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요. 시트도 기본적으로 가운데에는 스웨이드 처리를 해놨고 그리고 벨트도 지금 빨간색 벨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느낌들 상당히 좋죠. 그리고 이쪽에는 카본 느낌이 나게끔 마감도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나름 AMG 느낌이 나게끔 조금 강조를 해놨는데 스티어링 휠도 요거 AMG 느낌의 휠이 스티어링 휠이긴 한데 뭐 아주 과격한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AMG 마크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기판 가운데는 AMG가 붙어 있네. 그래서 조금 인테리어도 조금 아쉬운 느낌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AMG 느낌을 조금은 살려놔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GLB의 인테리어 자체가 워낙 화려하고 멋있죠. 그래서 뭐 인테리어는 이 정도면 충분히 화려합니다. 지금 10.25인치 모니터 두 개를 이렇게 일렬로 연결해 놔 가지고 요즘 요 부분도 상당히 세련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보면 지금 메뉴에 AMG 퍼포먼스 메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시게 되면 차량의 주행 상황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엔진 상태 그리고 또 뭐 연비 또 다이나믹 셀렉트 해서 그 인디비주얼 설정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뭐 메뉴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의 그래픽도 이게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특이한 건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클래식 그다음에 스포츠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었었죠. 그랬었는데 이번에 AMG다 보니까 그렇죠? 스포츠 밑에 슈퍼 스포츠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슈퍼 스포츠로 바꾸게 되면 이게 약간 디지털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그런 그래픽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게 뭐야? 지금 가운데가 이게 가운데 원 게이지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슈퍼 스포츠면 이게 회전계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가운데도 회전계는 아니에요. 회전계는 오른쪽 속도계는 왼쪽에 이게 그 바 형태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서 이거는 뭐지? 슈퍼 스포츠는 이런 느낌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트도 몸을 비교적 상당히 잘 잡아줍니다. 옆구리가 상당히 불룩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가운데 스웨이드는 이게 미끄러지는 부분들도 잘 방지를 해주고 그래서 몸을 잘 잡아주는데 근데 이 가죽 쪽은 질감이 가죽이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그 허벅지 부분에 길이를 조절해서 받침을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AMG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GLB 250 포매틱보다는 가격이 거의 한 700만 원 정도 올라가지고 6,921만 원이거든요. 21만 원 또 뭐야? 자,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가격은 꽤 높아졌는데 근데 지금 이 차에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습니다. 벤츠는 진짜 이런 부분들은 좀 여전히 너무 짠 것 같아. 그죠? 지금 그래도 AM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차로 중앙을 유지해주는 기능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켜고 세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차로 중앙을 유지해주는 것까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 차로 중앙을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비교적 잘 유지해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또 어떨 때는 이게 조금은 이게 지그재그를 약간씩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또 좀 있습니다. 따라갈 때는 괜찮은데 혼자 갈 때 좀 지그재그인 건가? 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차가 차선을 조금 오른쪽으로 붙다가 또 왼쪽으로 좀 붙다가 그런 느낌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벤츠가 이 차로 중앙 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완전 선구자이고 또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 AMG GLB 35에는 조금 낮은 그레이드의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아쉬운 느낌도 좀 들긴 하네요. 네, 그리고 오디오도 어떤 특정 오디오 브랜드의 제품이 적용되지 않고 그냥 OEM 제품이 적용되어 있는데 사운드는 그냥 무난합니다. 뭐 특별히 왜곡이 되거나 그런 느낌 없이 무난하긴 한데 아무래도 음악 감상을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겠죠. 공간을 이렇게 꽉 채우는 그런 풍성한 느낌은 없어가지고 음색이나 타격감 이런 부분들은 뭐 왜곡되어 있진 않아서 듣기에는 뭐 그런대로 무난했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르세데스 AMG GLB 35 포매틱을 시승을 했는데요. GLB라는 모델의 특성 자체가 GLA 컴팩트 SUV를 휠베이스를 늘리고 길이를 더 늘려가지고 공간을 많이 확대해 놓은 그런 모델이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가족과 함께 공간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GLB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또
AMG가 또 적용이 안 될 수는 없죠. 그래서 가장 엔트리급인 35, AMG 35가 적용이 됐는데 요건 나름 약간은 어떤 한계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체의 폭은 좀 상대적으로 좁고 키는 좀 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고성능으로 갔을 때 차체 안정성 이런 부분들에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였는지 어쨌거나 지금 35만 일단은 적용이 됐고요. 나름 상당히 강력한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좀 서킷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그 퍼포먼스를 제대로 즐기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물리적인 한계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었고요. 그런 반면에 그냥 일반적으로 장거리 주행을 한다든가 뭐 그럴 때는 아무래도 이제 퍼포먼스 뭐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 퍼포먼스도 충분히 즐기면서 좀 나름 편안하게 장거리 여행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서스펜션은 확실히 기본적으로 상당히 단단한 편이어가지고 요철이 좀 많이 있는 구간을 지날 때는 좀 많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세팅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AMG GLB 35 포매틱은 그 선택에 아무래도 좀 제약이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SUV의 AMG 모델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그 SUV의 유틸리성과 공간성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퍼포먼스도 좀 제대로 즐겨보겠다, 양쪽을 두 마리를 억지로 다 잡아보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차라리 퍼포먼스가 조금이라도 퍼포먼스의 비중이 좀 더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GLA 45 쪽으로 가시고 그리고 퍼포먼스 조금 뭐 굳이 뭐 AMG급이 아니어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GLB 250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 힘이 괜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GLB 250 포매틱을 선택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또 공간을 잘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나는 GLB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AMG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분들은 AMG GLB 35를 한번 선택을 하셔도 뭐 그런 분들은 결국 뭐 기본적으로 한 수 접고 가실 테니까 뭐 일정 부분은 포기하고 또 AMG GLB를 마음껏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